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마닐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섬이 8,000개나 있는 거 아시나요? 저는 그 중에 오늘 팔라완이라는 섬에 가게 되었고요.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할 것 같아요. 이동 시간만 이틀을 잡아먹거든요. 이번 영상은 이틀 내내 이동만 할 거지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현재 시간 5시 37분.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4시간 타고 마닐라에 도착해서 봅시다. 안녕. 해가 너무 좋다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유심을 살려고 했는데 무슨 단위가 3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심으로 사용을 하고 PPS 공항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숙소는 가까운 곳으로 잡았어요. 내일 1시에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돼서. 지도는 맵스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되는 거거든요. 6분 정도 가면 될 것 같아가지고 가봅니다. 생각보다 덥지 않아요. 바람도 불고. 필리핀이 생각보다 지금 11시인데 엄청 밝아요. 수도라서 그런지. 아, 걸어서 가는데 약간 여기까진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무서워질 수도. 아, 저걸로 올라가는 건가? 지도를 다시 봐야겠어요. 제가 막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뭔가 여긴가 아닌 것 같더라. 우다엔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닐라 공항의 4층에 가면 스카이 런웨이라는 데가 있대요. 아, 땀나. 거기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시원하고 깔끔한 길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 헤매고 있어요. 이거네요, 이거. 이거 타고 갔었어야 돼. 드디어 스카이웨이에 도착을 했어요. 완전 쾌적하다. 여기 진짜 청소 완전 열심히 했거든요. 빨리 숙소로 가봅시다. 드디어 저의 호텔이 나타났어요. 사보이 호텔. 굿모닝. 저는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오후 비행기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많이 뜨더라고요. 여기가 부촌이라고 들었거든요. 어제도 잠깐 봤는데 엄청 막 유럽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10분이다. 그래서 산책할 겸 아침도 조금 먹어볼 겸 한번 거리를 다녀볼게요. 이렇게 교통도 다 정리해주세요. 가도 돼. 가도 될 것 같아요. 거리도 너무 예쁘죠? 근데 이 거리만 딱 그렇고 아까 옆쪽에 가니까 조금 다시 또 빈부격차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조금 벗어나니까 이렇게 동네가 나오네요. 매일 몹시기요. 저는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과일 가게를 찾는 중이에요. 부촌은 확실히 볼 게 없더라고요. 음식점도 별로 안 열어가지고. 날씨 진짜 미쳤다. 역시 동남아. 아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맛있겠다. 너무 이쁘죠? 약간 비 오는 것 같은데? 약간 가정식 느낌으로 드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제가 물갈이를 안 했고 오늘 이동이 비행기도 2시간이지만 버스가 6시간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나면 이제 망하기 때문에 아직 현지식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과일을 파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볼까? 아,
Do you have mango? Mango, no mango. Mango ripe, yellow. Any. Ah, there. Thank you. 저쪽에 망고를 판대요. 망고를 파네? Mom, can I get a mango? Mango. Just one. Oh, how much? Kilo. Ah, 1 kilo. Half a kilo, no? Half kilo? Yeah. 잘 썰리는 거 보니까 맛있겠다. Like this, mom? Yes, yes. Thank you. 50 pesos에 샀어요. 이건 바구옴. What is this? 바구옴. Thank you. Sauce? Ah. Coco. Ah. Thank you. Bye. 근데 여기 동네가 너무 예뻐요. 밤에 너무 든다. 확실히 호텔 쪽에 오니까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진짜 한 3분 거리거든요. 살기는 여기 살고 싶고 분위기는 저기가 너무 좋고. 여기 주변에 스타벅스, 파파이스, 파파존스 이런 거가 진짜 많거든요. 편의점도 다 있고. 그래서 뭔가 먹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우 신데 맛있다. 너무 맛있어. 준비 완료. 가봅시다.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화이팅. 저는 터미널을 갈아가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터미널 2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터미널로 한 버스로 가나 보다. 너무 더워. 여기가 무슨 저는 그냥 버스 같은 걸 타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돼 있고 저기서 터미널 넘버도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시간은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15분 뒤에 아니 25분 뒤에 있어서 그걸 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터미널에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항공사마다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더라고요. 들어갈 때 티켓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에어아시아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날씨 미쳤죠? 약간 얼핏 보면 제주도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배가 너무 고파. 졸리비 왔어요. 제가 졸리비를 10년 전에 왔을 때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얘가 너무 세상에 다 있는 거야. 건물마다. 그래가지고 그때 졸리비 안 먹었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졸리비를 먹으려고. 여기 스파게티랑 콤보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먹어볼까. 양이 꽤 많은데요? 바닥이 안 좋았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딱 좋은데 식탁대기.
바다가 진짜 너무 이뻤어요. 팔라완도 섬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6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지만 일단 팔라완까지 왔습니다. 아니 여기 사이버존 있는데 맥도 있고 여기 삼성 다 있는데? 이분이 뭘 해주시더구나 하는데 여기서 또 뭘 해야 된대요. 50해소를 뭐 넣고 하라는데 너무 어렵다. 이게 이거 따로 50고 이거 해서 15일에 309해소 해줬습니다. 공항에서 사면 무조건 1500단이거든요 300이면 한 만원돈? 78,000원? 결국 아저씨가 다 해주고 있어요. 현재 시간 5시. 저는 여기서 뭘 할까 하다가 근처에 수제 맥주를 팔고 수제 럼주를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거길 들렸다가 이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 3시간 남아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대로 그냥 터미널에 앉아있기는. 그러니까 코코넛 럼주를 파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해지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와 너무 이뻐요. 와 여기 뭐야? 너무 좋다. 여기 PPS가 생각보다 안 더워요. 마닐라가 훨씬 덥고. 걸어 갈라 한 거 같아요. 한 12분 정도가 걸리는데. 길이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가고 있어요. 지도상으로는 지금 바로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블로그에 어떤 분 글을 보니까 여기가 배틀트립에 나와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에요 바로. 맞는 것 같네요. 열차 기사네. 사람도 꽤 있네. 여기 이렇게 메뉴가 따로 있네요. 제가 봤던 거는 요거 럼주였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못 먹고 아 샷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And then I wanna coconut rum. Ah, we still don't have those. Oh, really? Oh, 없대 없대. 일단 맥주부터.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맥주 냄새가 미쳤어요. 아 너무 덥다. 럼주가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팔라완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래요. 필리핀에 다 있는 건 아니고 너무 맛있네요. 나왔습니다. 이제 공항에 가서 제가 사실 이번 팔라완 여행이 안 보이네. 5일은 친구랑 같이 있고요. 따로 4일 정도는 저 혼자 여행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친구가 공항에 왔다고 해서 그 친구를 픽업해서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직원분들이 50해소면 간다고 말씀해주셔서 트라이시클을 타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코코넛 럼은 다 팔렸대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 마닐라 쪽에 있는지 한번 보고 있으면 가야 될 것 같아요. 에어포트? How much? 100. 아싸. 얼마씩 있어? 50? 80, 60. 60? 오케이. 빨리 이동해 우리. 일단 배고파서 여기 왔습니다.
아, 돼지 아, 간. 네. 아. 아, 얘는 치킨 간. 치킨. 얘는 치킨. This one chop suey. And this one adobo pork carb.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약간 장조림 같은 느낌인데. 이거 하나 달라고 할까? 치킨 드실래요? 아. 아. 한상 차림인데 완전. 김치 맛있다. Thank you. 아, 김치가 없네. 아, 배가 너무 고프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얼굴 몰골이 진짜 말이 안 돼. 약간 차갑다. 맛있다. 그냥 장조림 같아요. 계란도 올려서. 어? 맞아. 쟤는 뭘까? 케첩이 좀 우리나라 거 같지 않고 인공 맛? 아, 안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케첩은. 저는 체리버스 타러 왔고요. 지금 9시 28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관문. 여러분, 저는 세수까지 완료하고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데? 오, 너무 좋아. 넓은데? 진짜. 우리나라 약간 우등버스 같지 않아요? 이거 뭔가 느낌이 어디던가. 화장실만 달아가지고. 6시간 남았기 때문에 자로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간다.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먼저 탈까요? 옆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는? 보여, 완전. 아, 그래요? 좋네요. 약간 바가지 씌워져서 온 것 같긴 한데 도착을 했어요. 한 번은 바가지 씌워져 있어. 맞아. 그래야지 더 큰 바가지를 안 할 수 있다. 여러분, 저 도착했어요. 지금 엘니도고 시간은 3시 9분. 진짜로 총 31시간에 걸린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지상낙원이라는 엘니도에 도착을 했고요. 얼굴 봐. 이제 내일은 투어는 안 하고 조금 둘러볼 건데 너무 기대돼.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 내일 봐요. 아, 늦었어. 여러분, 카페 빈 거 실화입니까? 늦었어.